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 자주 나오는 사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은 실전 사활, 맥점 같은 거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한눈에 맥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한눈에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전부 죽는 수만 생각해가지고 골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과연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요? 흙이 이렇게 해서 막는다. 궁도를 넓힌다면은 이런 거막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요. 상대방 모양에 급소가 없을 때 항상 죽으면 젖힙니다. 젖히세요. 간단합니다. 그럼 젖혔을 때 다른 방법. 이렇게 한칸 뛴다. 이때는 자 급소가 있죠. 급소가 있을 때는 치중하고 없을 때는 집을 줄이고. 이게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요, 이걸 급소가 있을 땐 치중하고요. 자, 급소 없으면 또 다시 줄이고요. 아주 간단하죠? 죽습니다. 그럼 흙 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지게 한칸 띄워볼까요? 이거는 멋지게 띄었지만 멋지게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중하면 죽어요. 끊어지면 죽죠? 그럼 여기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급소는 사는 급소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맥점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한눈에 이 자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백이 자 이제 한집못 나게 하면 이렇게 나서 여기가 한 집이 생겼으니까 여기는 뭐집 나는 거는 뭐 쉽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치중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 한 집을 내면 됩니다. 끊을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무릎을 안 가리고 이렇게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 실수를 노릴 수도 있고요. 볼 것도 없이 한 집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또 묘한 데만 둡니다. 그럼 잡아야 되겠죠. 야 패. 이건 패가 아닙니다. 패하기 싫으면요 뒤에서 이렇게 단수치면 돼요. 그래서 흙 1로 뒀을 때 그럼 다시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패가 아닙니다. 뒤에서 치니까. 그래서 흙 1로 놨을 때는 이 흙을 잡을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에 자주 나오는 사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